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리 전문가예요. 무의식을 바꾸는 교육을 해서 삶을 바꾸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심리 전문가입니다. 올해 21년 차고 대한민국에 없었던 심리 수업을 학원계에 만들어서 제 수생들의 성적을 엄청 올렸고요. 한 30개 학원으로 퍼져서 하다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성인들 그룹으로 아주 열심히 행복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무의식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50% 이상이다, 혹자는 95%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정신의 주된 어떤 지배를 하는 그 큰 비중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엄청 그걸 중시 여겨서 삶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멋있는 삶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실상은 무의식의 중요성을 이제 인지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개발하고 단련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무지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다는 말들은 뭐 생각을 우주로 보내라, 그럼 다 끌어당겨진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고작인데, 사실 올바른 무의식을 이렇게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우주로 아무리 생각을 보내도 우주가 화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이런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 항상 그걸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만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저는 항상 그게 답답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교육을 해드리고 있죠. 일단 타고난 부분이 다 있죠. 누구나 타고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얼마든지 그 타고난 어떤 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릇이 있으면, 그릇이 타고난 거면 그 안에 뭘 채우느냐는 각자의 선택이고 노력이고 또 올바른 지혜로움으로 더 채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반드시 후천적으로 더 가다듬어 가야만 하는 거죠. 일단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뭐 부자도 많고 꼭 부자 아니더라도 각 분야에서 1% 안에 끼는 뭐 그보다 더 극소수에 있는 세계 정상급들, 뭐 스포츠 선수나 이런 사람들도 제가 만나서 교육을 하는데, 일단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의 일에 대한 그 몰입 정도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최우선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이들은 자신의 삶의 그 의미와 그 목숨의 가치가 자신의 하는 일이 없으면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하다가 죽는 것이 내 삶이다, 이런 마음가짐. 그래서 이걸 또 사명이라고 하고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그 원하는 것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잘 활용한 부분도 매우 크죠. 근데 일단 무의식을 활용한다는 거는 가령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 언어로 대화를 하잖아요, 사람들끼리. 그럼 어떤 언어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주변에서 듣던가 아니면 본인의 입으로 말을,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열정은 무언가요? 사람들은 대답을 못해요, 사실상. 그 열정이 열정이죠, 뭐, 이러든가. 아니면 열정은 뭐 그냥 파이팅 하는 거죠, 뭐, 이 정도 수준들밖에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열정이 뭔지를 무의식의 언어가 상상인데, 그 상상으로 불러일으키게끔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살았고, 남들 지도할 때 이런 걸 다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으로 그걸 만들어 놔요. 구체화해서 열정이라는 거, 모든 단어들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열정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그게 상상이 되는 쪽을,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으로 그 모습이 구체화해 떠오르면 당연히 그런 행동들을 더 남들보다 생활 속에서 보여주겠죠. 근데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쪽으로 그냥 사운드만 들리고 끝난 자들은 무의식의 언어가 되는 상상으로 뭔가 불러일으켜지지 않으니까 말만 열정이지 행동에선 열정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열정은 뭐냐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열정은 인투지즘이에요.
패션도 있지만 예. 인투지즘은 EN, 이 라틴어 계열에서 EN은 영어 in하고 똑같아요. 뭐뭐 안에서. 그 띠즘은 THEOS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띠오스, 고대 그리스어로 신이죠. 그러니까 in 띠오스, 그 뭐예요? 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열정은 신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력과 그 미친 듯한 그냥 노력으로 드디어 신이나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경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신을 보면서, 그죠? 사람이긴 하지만 신의 그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막 환호하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갈채를 날리고 눈물도 막 감동해서 흘리고, 그죠? 완전 빠져드는 거죠. 이런 게 열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열정이라는 말을 낼 때 이게 진심이죠. 난 신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더 하게 되고 그게 에너지 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남들은 열정이 뭔지 뭐 설명이 안 되는 자들은 그냥 오늘도 열정적으로 위하여! 이런 걸 하죠. 근데 그건 정말로 불쌍한 거죠. 자기 파괴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바로 두뇌에서 화학적인 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무의식의 언어 상상으로 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다짐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최면이에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자들이 뭐 열정 해봤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우리는 깨달은 자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그 특히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으로 연상이 되는 존재들은 자기 최면이 실시간 되는 거고 어떤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도달 못한 자들은 단어를 들었지만 그냥 한기로 들어서 한기로 빠져나왔다.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발전이 다르게 되고 있다. 격차가 계속 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뭐 축구선수 메시든 각 분야 세계 최고들은 다 우리가 신으로 하잖아요. 뭐 축구의 신, 뭐 그죠? 패션의 신, 뭐 영화 감독, 영화의 신, 뭐 배우들도 연기의 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왜 할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 뭔가 남다른 각오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똑같이 열정을 제가 말한 그대로 이렇게 각인됐다면 그건 제 제자고 대부분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보통 사람이 말하는 열정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먼저 더 어린 시절 때 느꼈고 그렇게 또 어떤 각 분야의 신처럼 불리워지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그 실시간적인 다짐들이 더 누적돼서 그래서 남다르게 더 그것을 그러니까 신이라고 여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도달하는 존재가 되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의식에 선택해야 되는 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진짜 이것만 말해도 저 몇 시간을 아마 강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부자가 되고 싶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리면 부자가 안 좋은 거라고 무의식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자수성가한 사람이니까 뭐 20대부터 억대소득 했고 하지만 아버지 빚을 2억 갚아드리면서 억대소득자 된 거고 20대 때 지금도 월 억대로 버는 그런 심리 전문가 아마 이 나라에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잘 살고 있는데 시그니엘 살고 있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보통 다른 부자가 아닌 그 가난했던 그 부모님들은 자신이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에서 변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갖고 뭐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지식이 부족해서 돈 버는 부분에 관한 지식을 연마하지 않고 충분히 갖추지 않아서 돈을 못 벌었다. 하지만 너는 잘 벌어라. 그 지식을 갖추고 제대로 노력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몇 명 있을까요? 저는 궁금해요. 진짜로. 대부분은 이걸 인정 안 할 거예요. 나는 돈을 더 벌 수 있었지만 세상이 더럽고 역겹고 부자들이 다 더 가져오려고 막 완전히 그 개판을 쳐서 나는 피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기 급급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 그 밑에서 큰 자녀들은 아, 부자는 나쁜 놈들이구나. 더 가지려고 더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놈들이구나. 악마 같은 놈들이구나. 상종을 말아야겠다. 뭐 그죠? 이런 황당한 생각들을 갖출 수밖에 없죠. 근데 돈은 원해요. 또 당장 필요하니까. 근데 돈은 나쁜 놈들이 버는 거야. 탈세한 애들이 버는 거야. 막 무식한 놈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별의별 억측들을 해대가면서
그 자들을 안 만나요. 근데 부자가 되려면 확실한 거는 돈을 벌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간의 문제를. 근데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부자들은 다 쓰레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부자들의 문제를 풀지 못하겠죠. 아예 근처에 주변에 없을 거고. 그러면 돈을 벌수 없겠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자꾸 계속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건 알겠는데 돈에 대한 어떤 이중적 이런 잣대들, 그 무의식에 새겨진 아마 부모로부터 가난했던 부모로부터 왔던 그런 부분을 깨우치지 않고는 점점 더 부자들하고 괴리감만 커지고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결이 무의식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자신의 무의식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교육할 게 많은 겁니다. 그 억측을 버리고 일단.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뭐저 같은 사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제자들 다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의 힘을 믿고 정신으로부터 더 지혜로움을 갖춘 그 정신은 물질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걸 알면서 올바른 어떤 진리를 계속 실행하는 그 행동들을 해야죠. 꾸준히. 그렇게 선순환을 일으켜내지 않는 이상 말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뭐 한번 써본 건데요. 월 1억 버는 사람들, 뭐 저도 그런 사람이고 제 제자들 중에서도 꽤 있고요. 근데 뭐 처음부터 1억 버는 사람이 아닌 거죠. 뭐빚 갚던 자가 저처럼 예,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물려받은 그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근데 1억에선 버는 것도 그 똑같은 인간입니다. 단 돈을 버는 구체적인 그 방법론, 원리, 원칙을 더 젊은 날에 철저하게 갖춰서 그걸 바탕으로 노력하고 행해서 점점 더 이렇게 뭔가 관성의 법칙도 있고 계속 그 가게 되고 좋은 쪽으로. 그리고 더 눈덩이 불어나듯이. 네. 막눈 굴릴 때 처음에 미세하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 크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더 일찍 지식을 활용한 그리고 더 제대로 증명하면서 더 선순환을 더 일찍 일으켰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저 같은 사람은 확실히 좀 이런 게 있는데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노력해서는 그 어마어마한 성취 억대로 순익하는 게 거의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스무 살 때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그때는 뭐 대단히 많은 사람은 아닌 거고 그냥 그래도 아저씨들, 아줌마들 그런 뭐 분들한테 심리 교육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28살 때부터는 아예 규모가 크게 다 서울대 나온 가장 큰 기숙학원 원장님들을 다 설득해서 이거 활용한 거죠. 거인들 나름 그때 당시 저한테는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설득해서 심리 수업 없던 거 만들어내니까 바로 억대 수익자 되고 첫 해부터. 그리고 더 커진 다음에는 또 집단으로 이렇게 더 계속 성인들 교육하고 지금도 제가 약간 부업 스타일도 부업은 아니고 연장선인데 제가 작년부터 삼성생명 전사 최우 수지점 WM에 제가 교육한 제자들 아예 보냈어요. 한 80명 보냈습니다. 지금 몇달 만에. 그래서 저는 삼성생명의 이사 대우를 받고 있고 제 공간을 아예 삼성생명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라는 거인, 뭐제 자산보다 훨씬 많죠. 200조가 넘는 그런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는 거예요. 제가 그 대신 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들에게 더 필요한, 그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힘을 제가 부여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큰 부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식으로 하니까 그냥 떠받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은 이제 억대로 봅니다. 지금 뭐 삼성에서도 월한 5천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억대로 더 키워질 거예요. 사실 뭐 인간의 능력은 저는 사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뭐 아무리 머리가 좋아봤자 두뇌 하나인 건뭐 똑같죠. 아무리 힘이 세봤자 사실 뭐 웬만한 사람들 두 명이 뭐그 붙으면 자기보다 약한 자들 아마 이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힘 자체로는. 그러니까 인간은 대단해 봤자 뭐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 세치 혀 갖고 하는 거고 대단한 그 능력 차이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상황에서건 그 상황에서 어떤 남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걸 해결책을 찾아서 남들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지식의 차이, 그 지식의 그 농밀함, 그 정말 정교함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고 그게 다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 패닉 상태가 되고 정신도 놓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극한 상황인데도 정신을 지켜요. 이것은 멘탈이 강한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멘탈은 그냥 강해지지 않아요. 내90% 무의식. 그러니까 내가 기절하려고 기절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무의식에서 그냥 준비가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기절하자 이래서 블랙아웃이 돼요. 그러면 무의식에서도 탄탄히 내가 이 상황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이미 굴러가고 있었던 자들. 그리고 내 무의식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우주로 보내는 거 절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제대로 이렇게 갖춘 자들, 그걸 훈련을 계속 한 자들은 뭐 전쟁터에서도 정신줄을 안 놓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사업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아예 예측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차이예요. 그 조그만 차이들이 계속 달랐던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최강자들은 이 말에 동의할 거예요. 결국 인생은 멘탈 싸움이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건 수도 없이 많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면 아마 그 체험 수기만 해도 뭐 이만큼 더 있어요. 진짜 묶어놓은 것도 있고, 하다 지쳐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안 만들었는데. 그리고 영상으로도 수없이 많습니다. 인스타만 보더라도. 근데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하나만 얘기해 본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너무 약했고, 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걸 정신이 강하게 도와주기는커녕 좀 부정암시하고 막 힘들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거나 해서 거의 자살하고 싶어서 실제로 뭐 자살 시도를 몇번 해서 그러다가 또 정신과도 다니고 정신과도 한 군데에서 잘 효과가 없어서 여러 군데 막 다니면서 이렇게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 하려고 몇번 했던 분들도 제 수업 좀 듣고 뭐 개인 코칭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집단 수업을 받아도 그냥 심리 치료가 다 돼요. 왜 되냐면 의사분들하고 제 접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은 어떤 문제의 원인을 보기보다는 두뇌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두뇌를 통제하는 약을 주지만 그건 통제가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그냥 마비, 뭐, 기능 이상 만드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든가.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그걸 통제할 수 없으므로 우울증이 발생해서 자살하고 싶었던 건데. 그럼 이 원인을 파악해서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그 알려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저처럼 무의식 전문가가 돼서 그 무의식에 완전히 심어버리고 그냥 박아버리는 식의 그런 교육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럼 약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약은 뭐 알딸딸하게 보통 만드는 거니까 전혀 좋지가 않고 잠만 오고 그거보다는 정신을 더 차리고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 왜냐면 이런 난 지식을 언제든지 말하고 행동할 거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하고 상상이 꽝 붙으면 누가 이기냐 하면 사람들은 논리가 더 세다라고 믿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논리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논리적으로 살아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주변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 때문에 논리가 더 세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직관적으로 하면 돼요. 30cm 너비의 강력 철판을 뭐 100m짜리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걸어 다니는 거, 발 삐져나오지 않게 쉬워요, 정상인한테는. 근데 롯데타워는 560몇 미터인데 맨날 보면서도 이렇게 몇 미터인지 잘 못하고 있는데 그 쌍둥이 빌딩으로 한번더 이렇게 앞에 세워놨다고 치죠. 그 다음에 옥상에서 그 100m
너비 30cm 강력 철판을 걸쳐놓고 주변의 유리창을 완벽하게 차단시켜버리면 논리적으로 건널 수 있어야 돼요. 평지처럼 그냥 건너면 돼요. 바람 영향 없으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건너서 편안하게 하면 대부분 주저앉아 울고 근처도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무의식, 그 언어가 되는, 그 90%가 되는 그 무의식의 언어가 되는 상상으로 이미 떨어지는 상상을 해요.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떨어지는 상상을 하는 순간 10% 의식, 그 비중의 언어가 되는 논리는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안 좋은 상상을 하거나 못한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통제가 안 돼서. 그럼 그 사람 삶에서 논리는 없어요. 처음부터. 근데 입으로만 불쌍하게 논리 외치지만 삶에서 논리를 정말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이런 얘기나 많이 하죠. 뭐 살고 싶은 거는 뭐 지금 이해 아니면 최정상급 뭐 거주지. 근데 실제 살고 있는 곳은 자 단칸방 뭐 전세방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논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벌써 논리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멸망으로 간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한 노력은 이미 노력이 아닌 거예요. 훼손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 탕후루집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은 먹어봤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논리적으로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 체형도 유지가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게 당뇨도 걸릴 수 있고 계속 몸 정말 망칠 수 있다라는 걸 들었어. 들었는데도 하루하루 맨날 먹어. 또 생기면 또 먹고 또 마주치면 또 다름에 또 먹고 논리적이지 않죠. 논리적으로 사람이 산다면 솔직한 말로 당뇨병은 거의 없어야 돼. 유전적인 것 빼고는 싹 다. 모든 질병은 유전적인 것 빼고는 없었어야 돼요. 근데 술도 안 마셔야 돼요. 논리적인 것을 제대로 그죠?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담배 절대 안 피워야죠.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의식을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연마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죠? 모든 게 사상 누각이라는 말처럼 다 무너집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을 할 때 재단 쌓기처럼 기본부터 올려요. 그러니까 기본이 된다는 거는 어떤 이 무의식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정신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 정신의 주인 되는 첫 걸음이 뭐예요? 하면 말 못해요. 사람들 말 못하면서 정신의 주인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자기 정신의 주인이 안 됐는데 남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상상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삶의 변화는 없죠. 우리 삶을 바꾸려면 나보다 먼저 태어난 그리고 우리 집안이 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다 하면 특히 집안이 망했다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 못하고 근데 그 왜 말 못하냐면 지식을 못 믿는 거고 무의식을 그러니까 자기의 무의식을 통제해서 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진짜 이게 상태가 먼저 돼야 되고 그 상태에서 저 사람한테 내가 통할 이유는 저 부자한테 통할 이유는 저 사람이 정말로 풀지 못했던 걸 내가 더 확실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런 걸 갖고 가면 또 뭐해? 무시할 거 아니에요. 야 없는 집에서 온 놈아 막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죠. 뭐 몇 살이야 하면서 그죠? 이럴 때도 본질로서 더 우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저가 아예 모르는 철학을 갖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접근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암시가 더 허용되는 그 비판식 거부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질 지식이 그때부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모르지만 그냥 다들 대학교 나왔고 지성인이라고 본인이 말하면서 박사학위도 땄는데 계속 가난하게 살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이 무의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주인 되는 거 그리고 남의 무의식의 문을 여는 거 이런 더 중요한 지식들이 없었다. 그리고 백날 지엽적인 거 파봐야 룸펜이라고 하죠. 그 뭔가 그죠? 룸에서 펜 쥐고 그냥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자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일단 꿈이 뭔가요? 하면 말을 못해요. 이거 저희가 진짜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로 전 수만 명을 지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지도할 사람으로서 전 항상 그 직면시켜요. 입으로만 꿈을 말하지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사람은 몇안 돼요. 그렸다면 그 꿈에 가까워집니다, 분명히. 근데 그걸 그리지 못하고 말 못하는데 난 꿈이 있어. 이런 그 꿈이 있는데 어떻게 술을 마셔요? 꿈이 있는데 어떻게 넷플릭스를 계속 봐요, 그죠? 꿈이 있는데 왜 담배를 계속 핍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꿈이 있다고 믿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에서 없는 행동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찰나의 의식으로 꿈이 있다고 말하는 존재들이지 무의식까지 완전 지배해서 꿈이 있는 부자들이 강자들이고 그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이건 뭐 대부분의 시간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넷플릭스 쓸데없는 거 원치 않는 거 집중 다 뺏기고 있다가 잠깐 그래도 이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난 꿈이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재종술이 타종할 때마다 그거 할 때마다 잠깐 꿈 생각했고 1년 내내 안 했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지. 진짜 꿈은 이루어져야 되죠. 그냥 뭐 백일몽처럼 사라지고 그냥 이거 꿈이었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항상 여러 책에도 나온 표현을 한번 빌려보자면 동사형으로 돼야 돼요, 동사형. 그 명사로 끝날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 행동들을 동사형으로 하는 자만이 꿈을 꾸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꿈이 있다고 착각만 하고 주장했지만 거의 놓쳤던 꿈이면 꿈에 가까이 가는 행동을 해야지 꿈에 도달하잖아요. 근데 행동을 안 하는데 나는 꿈이 있어. 근데 넷플릭스 보고 있어. 그러면 끝난 거죠.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게 성공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일 텐데 성공 못하는 애들은 원치 않는 것에 집중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능력치를 계속 원하는 것에만 집중을 한 자를 대부분 못 이겨요. 다 그냥 왜못 이기는지 몰라. 이게 단순한 건데 쟤는 계속 나랑 비슷한 뭐 어떤 평균치라도 계속 노력을 했고 나는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주팔자도 아니고 모든 게. 근데 이제 비유를 또 해보자면 우리 비행기 탈때 ETA가 있어. Estimated Time of Arrival. 전광판에 그걸 떠요. 도착 예정 시간. 그걸 보고 우리는 먼저 스케줄을 잘 짜죠. 근데 ETA는 보통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집니다. 거의 지켜져요. 근데, 당연히 항로를 쫓아갔는데 지켜지죠. 다 계산한 건데. 근데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상이변이나 이런 걸로. 그러면 항로를, 지정된 항로를 못 쫓아가요. 그럴 때는. 항로를 막 틀어서 가야 돼. 근데도 ETA는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져요. 보통. 뭐몇분 차이, 뭐 이렇게 5분 미만 뭐 차이로. 하여튼 거의 비슷해지게 가거든요. 그럼 왜더 많이 날아가서 우회했는데도 ETA는 지켜졌냐? 설명해 봐야 돼요. 이거 설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20대 때 어느 꿈을 이루겠다.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우여곡절이 생겨요.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이 생길 수 있는데 미래 그대로 예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여곡절 생겼는데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냈고 20대 때 꿈을 누구는 이것만 없었어도 난할수 있었다 이런 소리를 핑계를 댈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비행기가 경로를 이탈해서 갔는데도 이태에 지켜진 걸 설명하면 인생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왜 갔냐 그럼 사람들이 또 대답을 잘 못해요. 보통 한다는 소리는 엔진 최대 출력으로 최대 스피드로 갔기 때문에 맞아요. 맞는데 그건 전략이지. 최단 그 거리 탐색을 했기 때문에 이 전략은 누가 짠다? 목표가 너무나 분명한 애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표가 목숨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어떤 상황에도 막 쫄리고 막 다급한 상황이라도 계속 전략을 죽어라 짜네요. 무조건. 그래서 결국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목표가 그렇게 너무 분명한 상태가 아니에요. 목표 분명히 무의식에 박혀야 된다고 그 방법이 뭔데 하면 설명을 못 하니까 그냥 있다라고 착각한 상태에서 힘든 상태에서 막그
저주하고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됐을 텐데 막 술이나 마셔야겠다 이렇게 시간 다 날리고 그러면서 그 남들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지네들끼리 유유성종하고 이러면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되죠. 남는 건 하나도 허망함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20대 때 나는 우여곡절이 있어도 저처럼 이러는 전에 아버지 빚이 생기는 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그래도 해내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목표 이룬 자들 있어요. 때 됐을 때 그게 생명력이 있는 목표란 그 기간을 건드리면 안 돼요. 기한을 무조건 가야 되는데 자꾸 기한을 건드리면서 아 20대 못하면 인생 60부터라는데 60대부터 하면 되지 뭐 이런 소리 하는 애들 뭐 내가 못했으니까 내 후손이 하면 되지 후손도 못할걸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뭐 저도 분명히 있죠. 뭐 아버지 빚 2억 지금은 2억은 제가 쉽게 뭐 월에도 충분히 버는 돈이지만 예전에 20몇 년 전에 억은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48이니까 제가 20살 정도 때부터는 그 2억 정도 빚이 있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 한 28년 전의 억은 진짜 좀 센 억이에요. 지금 돈값이 떨어져서 뭐 좀 그렇지만 그런 억을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나 이 집안 빚만 없었으면 잘 살 수 있고 이런 소리 하겠죠. 근데 저는 무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원리를 알고 그리고 돈 벌려면 부자들 문제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덕을 최대치로 해결한다. 아무도 그 상상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었던 지경까지 그렇게 도서관에서 죽으러 공부하면 또 그렇게 되고 저도 뭐 나름 남들 할 거 다 하면 저도 이렇게 못하죠. 남들 뭐 쓸데없는 짓 할 때 저는 완전히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34대 대통령이었던 드와이어트 아이젠하워가 했던 말이 좀 여러분한테 도움 될 건데 대통령 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죠. 아이젠하워. 나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의 문제는 시급한 문제고 다른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근데 시급한 문제는 사실상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결코 시급하지 않다. 의미심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칙 진리를 다 깨우쳐서 무의식에 새겨놓고 내면화해서 그걸 삶에서 실제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실 제가 지도하기 전에 저의 제자들도 못했어요. 제가 그때 대부분이 아주 뛰어난 사람 몇 명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항상 시급해 보일 거예요. 조급하고 바쁘고. 근데 노력은 해요. 하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으켜내지 못합니다. 저처럼 깨달은 상태로 노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고 경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식이 심지어 뭔지도 모르는 설명도 안 되는 상태로 지식을 갖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또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허덕이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게 인생이다. 다 그렇게 사는 거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대로 알고 깨닫고 올바른 지식을 갖춘 상태로 노력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깨닫지 않으면 답이 없다 라고 합니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년 넘게 21년 차인데 기숙학원에서 없는 심리수업을 만들어서 애들 성적 어마어마하게 올렸거든요. 지금도 제가 애들 당장 다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지만 성인들 교육하느라 바빠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화해서 또 많은 것들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줄 건데 근데 여튼간에 많은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문해 보세요. 부모님 여러분 명문대 가면 좋잖아요. 자녀가 그죠? 근데 왜 좋은지 설명해 보세요. 그럼 다들 초딩 수준으로 설명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왜 가는지 모르고 설명이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데 애한테 가라는 거야. 근데 본인도 못 갔어 심지어. 근데 애가 너 왜 명문대 가고 싶니 하면 설명이 안 돼. 그냥 부모가 시키니까요. 끽해야 이 정도. 뭐 잘 살 수 있는데
잘살수있는게명문대만가는게말고수없이많아요근데왜명문대를더가서그뭐가유리한점을이있냐를설명할수있게끔애를교육했어야되고전달했으면애가알아서했겠지동기부여가됐으니까근데동기부여도하나도안됐는데어그냥해라좋다뭐가좋은지설명을해야지애가할거아닙니까그러니까이유도모르고하니까정상인들은열심히할수가없는거야좀비정상인애들이열심히해요오히려어떤면이면야그래서경쟁사회니까네가다밟고네가해야된다알겠어요엄마아빠다밟아버리고나만잘될게요소름끼치잖아요그런애가참사회에많아진다면답답한건데뭐다그렇진않겠지만일단은왜가는지알고가야된다어차피인생은여러가지설명할수있는데뭐명문인생이전최면이라고하지만그거빼버리고그냥인생을더낮은단계로설명하면세일즈예요뭔가잘팔아야돼요제가아무리많은걸알고있다칩시다대신제가왜이렇게잘나갔냐면20대부터제지식을억대로팔아버리는거예요그러시면뭘억대로팔아버리고이러니까제지식이가치가있다는걸남들이알고그래서인정을하죠근데아무리본인이많은데못팔아그러면굶어요일단은굶다최종은죽는거예요그래서어느상황이든잘팔게되면좋잖아요여러분스스로그렇고자녀들도그렇고그러니까결국명문대는왜가요다잘파는세상인데잘팔아야지만돌아가는세상에서명문대나오면좀더쉽게팔수가있다이것때문에가는거예요그러니까뭘팔려고하는데뭐당신어느대학이에요참고로서울대입니다뭐하버드입니다이러면그죠어좀알아보시면서그죠약간비판의식과거부감이좀떨어지면서그래서이사람이뭐팔려고하는건그래도믿어보자뭐이런식의흐름들이생기죠요것때문에가야되는게명문대예요근데애들이이런거를이해를못하겠지그리고부모도이걸이해를못하고살아온거예요그리고애는잡는거야그냥학원만보내고애는또메타인지떨어져서그냥안다는친숙함정도에서그허우적대다가그죠돈낭비하고총체적인난국이죠그러니까왜가야되는지를항상그냥무턱대고하는애들은그이유를완벽하게설명하는애들을이길수가없어요항상그래서다설명할수있는상태가돼야지만아까도말한것처럼시급함이없는삶을살아갈수있습니다에밀쿠의뭐절대원칙은여러가지가있는데뭐일단은아까이런거상상은논리를이긴다압도한다뭐이런부분도있고여러가지가있을수있어요근데에밀쿠의그냥그방식대로만좀따라해도좋을것같은데여러분은자기암에밀쿠는자기암시로유명한거예요프로이드보다1년늦게태어난프랑스약사였죠플라시보이펙트를많이본거예요그약사로서그냥신약이라고약이떨어져서그냥거짓말로비타민줬더니너무이게너무좋다고더달라고하는그런걸보고정신육체를지배하는많은그부분이비중이있구나해서사람들한테나는날마다모든면에서점점더나아지고있다이것을아침에깨어나면20번외치세요밤에주무시기전에20번외치시면됩니다이것만했더니심미성증상들이싹사라지는놀라운증명들이계속만들어진거죠저도이걸엄청나게많이했어요저는기숙학원의애들한테이거원리다설명하고왜해야되는지다설득해서매번하게만들었습니다8개월동안가르치는거예요그학원당그러면일주일에한번씩해서뭐그죠수십번가면서이렇게교육할때그러면서애들의발전된상황모습들변화모습들수없이봤죠심인성증상마음의근원을둔병무의식을설명할수없고통제할수없고훈련이안된애들이지스스로만들어낸지모르고무의식적으로만들어낸지모르고그죠힘들어하는그증상들이게심인성증상인데그럼이런부분을제가지식으로도바꿔주고그다음그걸촉진하기위해서자기암시까지시킨거예요그래서뭐시험공포증손톱물어뜯기뭐그불면증가위눌림대장성과민증후군이런것들다고쳤습니다뭐쉽게고치는거예요근데이걸알고가치를알고하는사람이되면그믿음이벌써있잖아요그믿음대로될건데이거왜해뭐이게뭔데막이러면서그러니까이게지식을활용하는정도가 너무나다를뿐이다근데이런거에감동하면의미있는거자꾸선순환이돼서더
올바른, 더 증명된, 그 남들이 더 좋아하고 더 위 상향된 어떤 삶을 사는데 이런 거 뭐 무시하고 그러면 잡스러운 거 많잖아요. 요새 뭐 이제 갈 때까지 갔어. 마약도 있으니까 뭐 마약도 쉽게 구한다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풍요 속에서 누구는 더 가다듬어져서 최고가 되어가는 삶을 살 때 누구는 아예 그냥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은 지식을 활용하는 정도로 거의 신과 거의 벌레 정도 차원으로 분명히 나뉠 겁니다. 인류 최고의 발견이 뭐예요? 하면 불나침반 금속활자, 그죠? 그럴 거죠?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할 게 없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류 최고의 발견은 언제까지나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내면의 생각은 90%가 무의식이니까 무의식에 대해서 완전히 빠삭하게 알고 그걸 제대로 훈련해서 무의식을 통제해서 내 생각을 진정한 내 생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만 왜 외부의 조건이 바뀌냐면 저처럼 저보다 내가 젊었을 때 저보다 더 훨씬 대단한 자들 이미 성취한 자들 내 꿈을 이뤄줄 수 있고 거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들 찾아가서 그냥 찾아가면 안 돼요. 사실상 좀 더 덧붙인다면 그분들도 잘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책을 갖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으면 완전히 이게 최면당하는 거예요. 그 존재한테 완전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 대해서 비판의식 거부감 사라져서 이건 최면이라고 하는데 완전 최면 상태가 돼서 나한테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난 그걸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외부 조건이 싸그리 다 바뀌죠. 제가 이룩한 것처럼 남들도 이런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단어가 신 안에 있고 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니까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진짜 남들이 그지? 속된 말로 뻘짓할 때 얼마나 노력을 했고 노력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초창기에는 특히 스승이 중요해요. 내 스승이 최고가 아니다. 그럼 나도 최고 일리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Deliberate Practice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의도적인, 의식적인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노력한다는 게 최고들하고 달라요. 그냥 평범한 애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뭐 힘들면 딱 거기서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걸 노력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스승이 최고고 이런 애들은 내 한계를 초월해내는 거 그것이 항상 목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디폴트 값으로. 그러니까 내 현재 나를 능가하는 것만 노력이다. 제대로 된. 이게 딜리버리트 프랙티스고 이거는 정교하게 지식을 더 탄탄히 갖춰서 최고 수준에 오른 스승이 하나하나 그 제자들을 지켜보면서 매의 눈으로 뭐 피드백 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못해요. 제가 김세영 프로도 저 2019년도 찾아와서 6시간 지도했더니 바로 한 달 정도 뒤에 역대 사상 최고 규모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20억인가? 그래서 제 기자 회견할 때 제 얘기를 했어요. 너무 도움 많이 받았다고. 실제 만나서 유튜브 촬영도 했고. 그리고 강채영이라는 선수도 작년에 6시간 저한테 배웠고 양궁 세계 정상 랭킹 1위. 또 8월 달에 왔는데 9월 달에 멕시코에서 열린 양궁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뭐 김세웅 선수는 저 만난 다음 그 다음에도 2연패 했어요. 메이저 대회. 한 번도 메이저 대회에 우승 못했던 분이고 절 만나기 전에.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넌 저 가리킨 게 집중하는 거 무의식 컨트롤링 하는 걸 알려줬고 잘 모르고 있는 거. 그랬더니 엄청난 성과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근성이 달라요. 근성. 보통 애들하고 배우려는 자세 이런 게 너무 달라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스승 말 따라서 이런 자세가 다르다는 건데 아무리 그 자세가 좋고 필요한데 나 같은 스승들 다 없애버리고 야 너 혼자 딜리버리트 프랙티스 해봐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스승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게 자신과의 어떤 고된 싸움 뭐 고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계속 그렇게 끊임없는 연마로 결정되기 때문에 또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초기 단계는 반드시 최고의 스승이 붙어야 돼요.
그런 애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 말이 뭐냐면 돈을 어떻게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원리가 뭐죠? 이거 몰라. 근데 돈만 벌고 싶어 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재수없어요, 그냥. 짜증나요, 그냥. 벌레 같고, 그냥 돈벌레 같고. 아니, 날 도와주면 감동해서 돈을 줄 건데 내 문제 해결해주면 너무 고맙다고 해서 돈 팍팍 줄 건데 그냥 감동하면서 내가 소개도 해줄 건데 알겠죠? 이게 사람들인데 이런 거 못하면서 돈은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 갖고 와야지. 칼 갖고 막 그죠? 내 찌를까 돈 줄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나 짜증나고 그죠? 그 막 굽슈굽슈해서 막 큰절 한번 받으십시오, 돈 주십시오 하면 주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려고만 하는 거예요. 돈이 벌릴 수밖에 없는. 그 돈을 버는 거는 남들의 존경을 받고 남들이 환호하는 자가 되는 건데 그럼 지식 연마해야지.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돈만 벌고 싶은 애들. 돈만 쫓는. 그 돈을 벌려면 예를 들어서 뭐 수없이 많은 걸 다 암기하고 다 말할 수 있는 상태로 행동을 옮겨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받은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해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근데 돈은 더 남들보다 그런 애들보다 더 벌고 싶고 총체적 난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평생 제가 사실 매우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 행동인데 증명이고 그러니까 남들은 못 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걸. 예를 들어서 저는 애들이 왜 공부가 안 될까? 성적이 안 오를까? 그 이유는 뭘까? 자, 공부 성적 올리려면 세 가지 필요해요. 공부 시간 확보해야 돼. 아무리 머리 좋은 애도. 제대로 된 학습법 필요해요. 그 다음 계속 그 집중력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기숙학원은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어떤 학원이든. 좋은 학원이라면. 애들 가둬놓고 연애 못하고 핸드폰 뺏으면 공부 시간 확보할 수 있어요. 최고 그 명문대 나온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붙어주면 그죠? 제대로 된 학습 방법 줄 수 있어요. 근데 집중력은 많이 들어서 친숙하다 느낄 뿐이지 서울대 가려면 명문대 가려면 아니면 각 분야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노력해야 돼? 하면 말을 못해. 싹다 침묵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을 갖췄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활용 점증이지. 이게 안 되면 다 끝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문제 해결하겠다 해서 나를 반길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간 거예요. 처음에 이해는 못하겠지. 처음에는 이게 뭔지 싶으니까. 근데 그걸 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걸 계속 남들이 이해 못해도 좀 답답했지만 짜증 안 내고 계속 또 가고 또 가서 또 설명하고 그것도 인간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이에요. 본질을. 그래서 계속 설명하니까 나중에는 다 마음을 열어서 해보시라고. 뭐 이미 준비 끝난 상태에서 잘했으니까 계속 더 커지고 더 늘어난 것 뿐입니다. 가격 책정은 별로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응을 일으키고 환호를 만들어내고 찬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증명이 중요하지. 그리고 그게 온리 원만 할 수 있는 거라면 저가 그렇고 항상 그렇게 사는데 그럼 가격은 내 마음대로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은 나중 문제란 말이야. 뭐 아무리 세게 가격하는데 남들 하나도 그제 이용을 안 해. 그러면 굶어 죽을 거예요. 처음에 무료도 상관없어. 솔직히 젊은 나이라면 특히나 그렇게 해서 반응 엄청 일으킨 다음에 나 원래 이거 받을 거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들도 인정해요. 온리 원이신데 그지 당연히 받으셔야죠. 이렇게 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너무 돈에 급급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한번 말해보면 젊은이들이 뭐 예전에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열정페이? 뭐 인턴할 때 돈 겁나 적게 준다 하면서 내가 이 돈 갖고 이제 해야 되냐 뭐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없어. 당장 얼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턴할 때도 거기 안에서 제일 문제 해결사가 누군가 완벽하게 최고의 지식을 갖춘 스승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누군가 이런 거 파악해서 그 자가 하는 노하우 싹 다 파악해서 오히려 돈을 들이면서 배울 생각을 근데 돈 내라고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다행이다 감사하다 생각해서 죽으러 옆에 붙어가지고 싹 흡수해버리고 그죠?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열정페이 뭐 1,000원 더 주면 갈 겁니까?
이런 수준들은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항상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더 초라하게 살 뿐이에요. 케미라는 건 해야 되는데, 천재란 특정 자극에 몰입해서 그것을 하는 것에 절대 시간을 확보해낸 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무의식에서 결국 이제 노력하지 않았는데 노력이 저절로 되어버리는 수준이 된다. 자, 그게 천재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정상일 때는 뭐 일하다가 뭐 쓰러졌다며요. 뭐 듣기로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일에 심취한 거예요. 세계 최고 부자일수록 일하는 게 너무 좋고, 빌 게이츠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업무를 바꿔가면서 휴식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바꿔가면서 휴식한다. 그러니까 아예 보통 사람이 말하는 휴식이 필요 없는 거야. 일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일을 종류 바꾸면서 그게 휴식이라는 거야. 이 정도 경제 오른 자들이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들 보면 진짜 표정부터 달라요. 일할 때 그 자세가 죽을 상치 뭐 하고 있고, 아 빨리 퇴근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워라벨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근데 워라벨 줘도 그죠? 집안이 빵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르겠지만 뭘 워라벨이 뭐 어마어마한 게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시간이 살지만 거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있을 것 같습니까? 잠밖에 안 자요. 작은 시간 자고 다른 거 눈길도 안 줘.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살수 있으니까 아무 감흥도 없어요. 처음에는 잠깐 있다가 이제 뭐 그게 그거고. 근데 일은 항상 좋아요. 심지어 제가 올해 이제 저 바이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가 기숙학원에 예전에 하도 오래 있었으니까 토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주 5일 근무가 펼쳐지니, 그러니까 주 5일 근무가 실시되니까 난 토일에도 하루에 두세 개씩은 가야 되는데, 근데 노는 차들이 다 막아버리니까 기숙학원 경기도에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헬기 살고 싶었지만 헬기가 가격이 세니까 그냥 갓길로 가는 바이크, 오토바이 이거 본 거지. 나는 내가 오토바이 탈 상상도 못 했다가, 야, 저거라도 타면 내가 막히지 않고 수업 할수 있겠다, 더 많이. 일에 미쳐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크를 탄 거예요. 근데 한 7대까지 사가지고 막 방전도 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10몇 년 탔지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바이크 있어요. 너무 좋은 바이크라서 안 팔고. 근데 그 바이크도 올해인가 작년 말에 처분했는데 아쉽게 보내줬지만, 왜 보내줬냐면 제가 학원을 아예 안 가니까 이제 몇 년도. 이제 최근에 아예 학원은 결별했고 그냥 센터에서 저한테 오는 사람만 상대해도 바빠 죽으니까 이제 일할 때 타고 가야지 그 제맛이 느껴지는데, 바이크의 맛이. 일을 안 하고 내 혼자 타라고 해도 안 타는 거죠. 이 정도로 일을 좋아해요. 은퇴 언제 할까요? 죽는 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절대 은퇴하고 싶지 않은데 죽어버리니까. 근데 이 정도가 돼야지 다 부자가 되는데, 그 어떤 소명의식도 있고 막다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거는 뭐돈 얼마 있으면 난일안할 건데 그걸 로또나 사라고 하고. 제가 로또 살것 같습니까? 평생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도 별로 큰 고민할 거 없어요. 특히 젊은이라면. 예를 들어서 정말 좋아하죠? 이것도 어폐가 있다는 거 몰라요. 정말 좋아하죠? 어느 정도 좋아하는데? 나처럼 좋아하면 목숨만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하겠지? 그럼 남들이 도달할 수 없는 경제의 문제까지도 문제 해결사의 경제로 도달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나처럼 죽을 때까지 바쁠걸? 사람들이 안 냅둘걸? 여기저기서 저처럼 찾아올 거죠. 해외에서 찾아오거든요. 두바이, 하와이, 막 캐나다, 막. 근데 계속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뭘 걱정해. 진짜 안 좋아하는 애들이 좋아한다고 시원하게 말하는 거지. 근데 정말 좋아했으면 나처럼 다 놔야지. 그거 하나, 내일 빼고는. 근데 넷플릭스 좋아하고,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괜히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끼리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한다면. 그럼 일 좋아한 게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단
제발 제대로 좋아하시고 진심으로 좋아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가 못된 거예요. 일단 그렇죠. 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뭘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확신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어느 뭐 장소에 있든 임무가 있을 겁니다. 당장 뭐 해야 되는 게 있어. 이불이라도 개야겠지. 아무 백수라도. 뭘 하든지 당장 해야 하는 임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 내가. 뭐 변기를 닦더라도 누구보다 열심히 깨끗하게 잘 닦겠다. 여기 모든 이런 마음가짐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일에 최상의 존재가 될 거고 해결사가 될 거고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남들이 안 냅둬. 그런 애들은 낭중지추처럼 딱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더 좋은 어떤 제안을 하고 사람들이 키워줘요. 그 요새 솔직히 뭐 내가 뭐 라떼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지만 나이 든 자도 엉망인데 젊은 자들도 더 엉망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젊은 자 중에 다 엉망이 있는 게 아니거든. 스승 있고 또 제대로 하는 애들은 정말 감탄하게 돼. 예전에는 약간 정상인들은 묻혔거든요. 특별한 애만 이렇게 낭중지추라면 이거는 이제 보통 애만 돼도 다 완전 맛이 갔기 때문에 정신이 얘도 특별해 보이는 거지 이제 젊은이들 중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 얘를 우리 회사로 아니면 뭐내 후계자로 계속 얘를 더 키워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라. 핑계 대지 말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또 본인의 자존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기회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할 거예요. 나한테 기회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안 살아놓은 애들은 감히 그런 말 못해요. 나한테 기회 주세요. 못해, 걔네들은. 그냥 쭈그러져 있는 거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존재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저한테 제가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남들 못하지만 한다고. 그런 애들은 모든 닥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자들일 거예요. 이 모든 게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정말 최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분야 최고수. 꾸준히 매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을 안한 고수는 없어요. 계속 반복한 거야. 뭐 이소룡도 뭐 대단하다고 해주면 이소룡도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 나는 뭐 여러 뭐뭐 뭐, 그지? 화려한 발차기든 이런 걸 하는 사람스럽지 않다. 정권치기든 뭐든 하나의 동작을 수만 번, 매번 하는 그 사람만 두려울 뿐이다. 근데 사실 모든 게 그래요.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죽어라 죽어라 한 자들의 그 내공, 그 깊이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일 반복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재미로까지 도달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자는 이미 깊이가 없는 거고 남들도 그 자를 필요하지 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 설정. 자, 너무 중요하죠.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관상으로 좀 키우는데 작은 어항에서 크면 뭐 끽해야 6cm, 큰 수족관 같은 데서 크면 뭐 35cm, 강에서 크면 1m 20cm 이렇게 커요. 똑같은 애가.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죠. 뭔가 천적들이 있을지언정 또 그만큼 영양분도 많은 거지. 큰 물은.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인생이 바뀔까요?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큰 사람들을 많이 내 주변에서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 해결하고 그 사람들한테 배워나간 애들은 당연히 큰 존재가 되는 거고 생각도 옹색하고 사는 것도 그죠? 힘들게 사는 사람들만 계속 유유상종하는 애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이 만남으로 모든 게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환경 설정. 이왕이면 더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모임. 뭐 모임도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거예요. 이걸 좀 구체화하면 제가 지금까지 진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앞으로 더 많이 가르칠 건데 당연히 평생을. 그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저한테 고마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거의 다 그렇긴 한데, 제가 가르친 뒤에 돈을 훨씬 더 많이 번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 나한테 더 고마워하겠지, 솔직히. 그죠? 엄청 고마워해요. 월뭐 몇천씩 더 벌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저한테. 그죠? 근데 뭐 월급 받다가 사업하고 뭐 이제 더큰게 보이니까 코이 마냥 더 1m 20cm가 되면 그때 저한테 고맙겠죠. 근데 막말 아니 막 솔직히 말해서 월급 받는 그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클수 있을까요? 끽해봤자 회사 임원 되는 거지. 임원 돼도 뭐 얼마 받을까? 이게 뭐 예전 아주 꼬맹이 때는 뭐큰 돈을 느껴질지 모르지만 몇명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봤자 뭐 2, 3억 정도 버는 임원 돼도 약간 또 대단치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1년에? 뭐 대표 이사 되면 되는데 그럼 뭐 3, 4,000명 엄청 벌어요. 100억 넘게. 근데 그렇게 벌지만 그거 딱한 명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제가 항상 말하는 그 본질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인데,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어내는 걸 계속 만들면,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내면, 월급이, 그 성에 찰 리가 없죠. 내가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왜, 하이에나 마냥 남들이 던져준 그 썩은 고기 조그만 거, 이거 먹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사냥해서 다, 원하는 데다 가져버리면 되는 자가. 그래서, 환경 설정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월급 받는 삶에서는 거의 안 되고, 저한테 배운 모든 지식들, 대단한 지식들은 사실 스케일 있는 사람들한테 쓰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자들이 감동해서 돈 팍팍 주니까 이제 무조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환경 설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다르게 말하면 세일즈를 하라는 건데, 다들 세일즈로 살고 있는데, 월급 받는 사람도 세일즈하는 거예요. 자기 노동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면 됐다. 공무원도 자기 그죠? 노동력을 세일즈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겠지. 근데 이왕 할 거면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세일즈를 하자. 잃어버리면 그럼 원하는 대로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설정, 그런 환경. 내가 세일즈인지 개념 없이 하고 있는 소극적 세일즈를 남한테 강요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판을 깔아서 싹다 그죠? 지금 판매하고 수확하는 그 환경에 놓여 있느냐. 이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뭐 똑똑하다는 게 이거예요. 정말 똑똑하면 다 성공하지. 근데 학교에서 명문대 간 건데 그걸 똑똑하다 했을 때는 대부분 답을 찾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뭐 교과서 아니면 이 해당 뭐 책에서 답을 찾는 거, 정해진 답을. 이건 엄청 잘해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인정받았어.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잡 단안한 어떤 여러 문제 중에서 뭐가 더 베스트인지를 다 찾아야 돼요. 그럼 본질부터 알아야 되고 그걸 입각해서 가장 그 상황에서 맞는, 그러니까 상황은 또 계속 실시간 바뀌니까 이 상황에선 뭐가 맞고 이런 것도 계속 준비해야 되는데, 얘는 계속 이 교과서만 보고 계속 그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하면 이게 현실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똑똑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시킨 일만 했던 애들이 많거든요. 뭐 너무 과잉고로 또 커서 너무 곱게 커가지고 그냥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이런 애들은 지가 또 스스로 결정도 못하고 힘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저를 믿어요. 한 20대 어느 순간부터. 근데 저를 믿었을 때는 남들이 저를 다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다 줬을 때부터 저를 믿었어요. 그 전에는 저 따위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 따위를 안 믿었다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 이렇게 대단한 진리 지식들을 입으로 설명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난 나를 믿어. 이게 뭐, 남들이 안 믿는데. 내가 남들이 문제 다 해결해 줄수 있고, 그다 설명하면 다 그냥, 그죠? 존경합니다. 이렇게 되고 돈 드리는 거안 아깝습니다. 이랬을 때 나를 믿는 거지. 지식이 없는 놈이 지를 믿어봤자, 남이 안 믿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뜻은 그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거는, 그리고 내 무의식의 작동 원리부터, 그죠?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면 나는 그걸 얻어낼 수 있다. 난 이뤄낼 수 있다. 이걸 믿어야지 나를 믿는 거지. 그러려면 남의 무의식에 침투하는 것도, 활용하는 것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은 없는데 난날 믿는다. 답답해지죠. 그래서 자신을 믿는 거는 지식을 기반해서 믿어야 돼요. 이런 얘기도 하나 하면, 다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혼한 자는 뭐예요? 진심이 아니었나? 진심이었겠지. 좋은 상황에서만. 모든 게 갖춰져 있고 그 상황에선 진심이었지. 근데 상황이 안 좋게 뭐 불경기가 됐거나 좀 그저 힘든 상황이 되면 그땐 진심이 붕괴됐지. 파괴됐지. 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식이 없는 자였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심은 누가 말해야 된다? 지식을 갖춘 자만. 아닌 자는 진심을 논할 자격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명은 얼마든지 지식을 제대로 활용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죠. 저 운명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운명대로 살 거면 그냥 운명 깰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럼 자살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운명을 깨버린 거 유일한 길이 되겠죠. 근데 운명론 따위 안 믿어야 돼요. 내 생각, 그 깊이, 그리고 내가 행동한 정도로 모든 게다 바뀐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왜 삽니까? 왜? 그래서 운명론에 빠지는 것이 이제 또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운명을 그래도 바꾼다면, 그죠? 당연히 바꾼다면, 내가 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주인부터 되고,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자들, 뭐다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도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들, 마음도 바꿔가고 호응도 얻고 문제 풀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요? 말 못해요. 난 나야, 뭐. 그러니까 나야가 뭔데? 인간이죠. 그럼 인간이 뭔지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거 심오한데 이거 짧게만 하면, 인간은 뭐예요? 그럼 말 못한다니까. 인간이 뭔지 모르고 사니까 인간이 다 무서워서 나중엔 자기 아내도 무섭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무섭고 사업은 절대 못했겠지. 어차피 사람 인간하고 하는 건데 무서움에 부들부들 떨다 가는 거죠. 정체성을 한번 봅시다. 정체성. 여러분은 잠을 푹 주무세요. 아주 얕게 주무세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잠들 때도 몇분 만에 잠드는 그것도 다 다를 거고. 근데 깊은 잠을 잘수 있는 거는 사실 사자일까요? 아니면 미어캣일까요? 미어캣이 맞죠? 이렇게 올라가는. 사자겠지. 사자는 정체성이 난 사자인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 누가 건드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자처럼 퍼 자면 돼요. 걱정? 없어. 뭐 상황 다 준비 끝난 존재고. 내일? 어차피 본질대로 멋있게 살 수밖에 없고. 그게 무의식의 언어 상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냥 셧다운하고 그냥 내일을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자면 되죠. 근데 미어캣이나 토끼들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스락거리면 막 이제, 그죠? 누구야 또 해서 바짝 깨서, 그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죠. 무시무시하니까 삶이. 이 세상은 공포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지식이 완전하게 구축되면 제가 말한 사자처럼 퍼잘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은 계속 걱정하다가 병도 나고, 그죠?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더 지쳐가고. 이게 다 정체성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냐. 올해 용이띠인데, 그죠? 용의 해인데. 전 제가 용이라고 생각해요. 뭐, 뱀띠긴 한데. 일단, 난 드래곤이다. 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 자랑. 아무 생각 없거나, 약한 존재 떠올리면서 그걸 자신하고 동일시하는 존재는
전혀 다른 기가 나오고 전혀 다른 성취랍니다. 이건 단순한 거예요. 질투하는 애들은 불쌍한 거예요. 원치 않는 것이 좀 뺏긴 거고 저자보다 내가 더 잘 되면 되잖아요. 그것을 저자가 가능성을 보여준 거잖아. 저자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자를 스승님으로 모시면 되는 거잖아. 또 더 이상의 스승님을 모시든 그러면서 더 노력하면 되잖아. 노력하면 된다는 걸 알려준 거잖아. 고맙잖아. 질투할 게 아니지. 환호하고 난 더 대단한 존재가 되겠다. 저분을 활용해서 또 할 수도 있겠고. 그럼 감사한 마음만 생기죠. 이게 주인공의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저 인간이 태어나서 내 앞길을 막았다. 저런 애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나는 못하는 거다. 이런 불쌍한 애들, 사람들도 사실 많겠죠. 그러니까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더 대단한 증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 정신의 중요성을 죽어라 반복해도 이게 부족한 것인데 제가 볼 땐 정신줄을 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점점 늘어요. 그리고 동영상도 짧게 뭐 쇼츠 뭐 이런 게 릴스 짧게 뭐 보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도 긴 영상 집중해서 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책은 이미 뭐 거의 안 읽고 있고 이러니 얼마나 우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나라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심과 용기와 지혜가 센 이 그래서 박세니 그래서 민족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자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그 안타까운 행동은 최소화가 되겠죠. 목표를 항상 생각하고 사니까 단지 그렇게 정신 차리고 못 차리고가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이걸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정신부터 갖추면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행복도 그 이외의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저희 박세니 마인드 코칭 그에도 영상이 좋은 게 많아요. 물론 제 실강이 훨씬 천배 좋다고 전 당연히 말할 수 있지만 그거라도 보시면서 많은 발전 이루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